질문 시간. 비껴치기 질문 시간. 이렇게 회전을 좀 많이 주는 상황 말고 좀 세워야 하는 상황. 이건 이제 내 거 안 본 거야. 저는 이런 거는 그 노잉글리시하고 그 기울기하고 거의 다 같이 보고 쳐요. 제가 숫자를 해놓은 게 있는데 5, 4, 3, 2. 이게 여기가 1인데 1은 좀 잘 안 맞아요. 5, 4, 3, 2. 반두께. 그러면은 지금 그게 이게 기울기의 숫자거든요. 네. 5, 4, 3. 이렇게. 자,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공이 이렇게 그냥 우선 여기 코너에다 한번 해볼게요. 네. 이렇게 하면 들어오면 맞을 코너가 맞으면 들어갈 거 아니야. 그러면은 기울기가 다섯 칸일 때 이렇게 잡았어. 지금 다섯 칸 맞나? 여기서부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때 그냥 반죽게 치면 코너로 가. 이거 보니까 기억났어요. 기억났어요? 네. 보셨죠? 이걸로 이거하고 노잉글리시하고 같이 보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이 공이 코너에 완벽하게 들어가면 맞는 공인지 조금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있잖아, 공이. 그럼 이 공 코너에 들어가면 안 맞잖아. 그러면 거기에 내가 여기 스트로크를 두 가지를 해놓는 거야. 그냥 툭 던져놨을 때하고 조금 더 밀어놨을 때하고를 두 개를 해놓으면 내가 이 공을 만약에 툭 던져놨어. 그냥 편안하게 반죽기에다가 턱에다가 그냥 이렇게 딱 던져놨어.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빳빳하게 서가지고 아까 라인이 맞았을 거란 말이야.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내가 샷을 툭 터치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미는 거야. 그 두께. 여기서 뭐 미세한 회전을 잡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단 말이야.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1팁, 2팁 이렇게만 연습을 해놓지 뭐 반팁 이건 너무 어렵단 말이야. 그래서 회전을 주는데 이번엔 아예 안 주는데 똑같이 치는데 이번엔 좀 더 밀어놓는 거야. 내가 공을 회전이 조금 더 먹으라고. 그러면 이걸로 반팁을 만들어놔. 어려운가요? 아니요, 그래서 이제 이 기울기에 따라서 내 공의 연습을 자꾸 해놔 보는 거야만. 이렇게 네 칸일 때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네 칸 되죠? 이렇게 하니까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. 이때 이제 내가 반두께를 쳤을 때 이 공이 어디로 가는지를 쳐보는 거야 이렇게. 그럼 지금 대략 저기 원 포인트로 날라오잖아. 그래서 5, 4, 3.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. 오. 근데 어디 책에 나오더라고. 아. 깜짝 놀랐어. 그러니까 혼자 막 하다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. 내가 막 척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. 선수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척이를 떨어뜨려도 어쩔 때도 열르고 어떤 철록하고 막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. 그래서 기준점을 잡으려고. 아. 그냥 내가 안 될 때는 척이가 안 보인단 말이야. 떨어뜨리기가 너무 어려워요. 당구 치신 분도 누구나. 내가 이걸 딱 맞춰서 아무리 자기가 예전에 사구를 잘 쳤다고 해도 여기 막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거 자체가 당구가 너무 어렵거든요. 확률을 막 생각을 해보는 거지. 내가 그냥 쳐봤어요. 근데 쳐기 했더니 이런 볼은 또 여기가 편해. 떨어뜨리기가 그냥. 그럼 여기서 좀 더 세워서 올라갈 건지 여기서 좀 더 밀리게 해서 갈 건지 이걸 찾는 거지 어떻게 보면. 바리시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돼. 한번 쳐보실래 이거? 네. 물어본 거니까. 네. 자, 그럼 대략적으로 다 거의 비슷하게 가요. 원 포인트로.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정도에서는 내가 이 두께를 치면 어디가 간다, 어디가 어떻게 된다라는 이런 기준점 잡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비껴치기에서. 많이 쳐보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. 연습해놓을게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비껴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.